나 이거 스프링 팜이었나? 이거요. 뭐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 고객님 고르신 거랑 그 또 핑크핑크한 거. 아, 네. 얘도 인기 많아요. 아. 올려보여. 드로잉 느낌이 너무 뽀짝하게 꽉 차 있는 것보다 요새는 살짝 비워주면서 센스로 좀 세련됨을 연출하는 그런 게 되게 좀 니즈가 많이 생겨서 여기를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너무 플랫하게 드로잉으로만 구현되지도 않고 좀 이렇게 파츠들로 입체감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베리에이션이 되게 괜찮았어요. 냠냠 배고파요. 아 배고파. 뭐 했어? 피백스?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하고 있지? 어? 영상에 댓글 그런 내용 있었어. 여리님은 토리님이 앞머리 이거 해야겠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네요? 죽이고 싶다. 설탕합니다. 미어 이뻐? 응 예뻐. 뭐가 제일 예뻐 너는? 응?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개거든? 아 뽀글이? 응. 아 나 뽀글이 좀 생각보다 귀여워서 큰 데다 할 걸 좀 후회했어. 그래서 오늘은 뭐 한다고? 오늘은 두 가지 안이 있어. 빠그리 도전, 눈썹 탈색. 빠그리는 너무 짧아. 약간 파마를 소라게처럼 못해? 그 뭐야? 레이어스야 웬디 머리 알아? 되겠네. 안 돼? 왜 안 돼? 고데기야? 고데기로 하는 게 나쁘지. 내가 볼 땐 앞머리 기장도 굳이 많이 건들 거 없을 것 같아서 앞머리 조금 그냥 다듬고 눈썹 탈색하고 밑에 컬러 리필이네. 근데 문제는 리필하면 딱 여기 칼라인데까지 아니면 컬러보다 좀 더 연결을 해야 돼서 나중에 다시 탈색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어. 아 그래? 짠! 아 이거 씹어 먹으면 이빨에 고춧가루 닿을 것 같은데? 고춧가루 있으면 내가 있다고 해줄게. 미안해? 흘리지 마세요. 안 흘렸어. 내가 이러고 있잖아 지금. 깨 하나 떨어졌어. 깨는 괜찮지. 그 왜 괜찮아? 오늘 카페 테이블에 깨 하나가 뚝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뭔 카페 테이블 아니니까. 어이없네. 리필하면 뭔 색깔 하고 싶은데? 차분한데 청량한 색? 흰여린에 꽃이 폈어요. 라벤더래. 예뻐. 뭔 색할 건데? 푸른 계열? 너무 뻔해? 안 뻔하게 해줘. 아, 원래 뻔해. 뭘 해도 뻔해. 이 타이밍에 칼을 리필하는 것 자체가 뻔해. 뭐야? 근데 지금이 딱 타이밍이긴 해. 여기서 더 방치하면 높게 올라온단 말이야. 너한테는 타이밍이지. 뭐 네이비로 갈지, 뭐 색이 있는 걸로 갈지 알아서 혀. 핑크, 민트 다 좋아. 근데 핑크 성리를 절대 안 하겠지? 빨간 옷 보인다. 그니까. 할 리가 없지. 근데 빨간 할 건데? 헤헤헤. 진짜 한다 했다. 헤헤헤. 이거 분명 하라 했다. 헤. 빨간색 해서 뭐라 하지 말아야지. 아, 끊어버려. 없어, 그거 끊을 거의. 아, 소중한 과일은 안 잘라서? 응. 옛날에 개 싸웠잖아. 네가 내 과일 갖다 속눈썹 잘랐는 거. 속눈썹을 잘랐다고? 붙이는 속눈썹 네가 내 과일 갖다 잘랐잖아, 갑자기. 그 낚싯줄. 아. 이봐, 꼭 가해자들은 기억을 못해. 앞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이 앞머리에서 주는 이 엄청난 밝은 피부와 새까만 머리의 콘트라스트가 좋거든? 근데 지금 눈썹이 방해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눈썹을 머리 컬러와 내 실제 털 컬러에 맞춰서 진하게 그려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집니다. 진한 진한 이거 이 사이에 뭔가 가려주는 게 있는 게 어울리지 않아. 그렇다고 이걸 내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눈썹을 아예 컬러를 날려버려가지고 거기서 어떤 분위기를 조금 차별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흥혜리가 눈썹 탈색 미용실에서 해준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피부 트러블 같은 거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하지만 제가 억지로 쫄라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성렬이한테 쫄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리님이 앞머리 자르러 간다 이러면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려리의 답변을 들었죠? 저도 쪼르는데 팁이 있습니다. 쪼를 때는 흥열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흥열아 이거 하면 어떨 것 같아? 흥열아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 3회전 정도 하고요. 그 3회전 한 다음에는 그럼 이거 할까? 이거 괜찮아? 이거 할까?
이거는 너무 내조하지 말고 한 1에서 2회전? 1.5회전 정도만 하고 그러면 성길이가 알아서 아 얘가 곧 죽어도 하겠다고 하겠구나 하고 자기의 일정 알려줍니다. 정확하죠? 탁한 척 하지 마 너. 정확하잖아. 예시도 안 갖고 와서 뭐 해놓고서 무슨 아까 봤죠? 뭐 그 소라빵 머리? 뭐 대두 않는 이상한 그림에 있는 것 같다. 그걸 왜 안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아니 궁금하잖아. 물리적으로 얘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럼 그 예시를 갖고 오면서 얘기를 하든가. 예시를 갖고 오지도 않고서 말만 하면은 뭐 대령해주는 뭐 니가 여왕이요? 아니 말만 하면 대령해주는 전문가 렬이지. 원래 전문가 인생은 그런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곽진상의 크리스토블리시 방문기가 이 여행 전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저는 렬이한테 늘상 하던 거를 또 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진상이죠. 난 너 영상에서 머리 하는 거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왜? 뭐 이거 싹 갈아엎을 땐 내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어, 너가 안 찍는 거만 이렇게 쌤 쳐가지고 찍는 거야. 꼭 내가 찍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찍길래. 그리고 컨셉도 정해졌어. 너는 썸네일도 이제 계속 복붙이야. 왜 사진처럼 안 해줘요? 응, 안 돼. 너랑 나의 영원한 싸움, 그치? 난 미용실 가. 한 명씩 가면 삐질 거면서. 아, 좀 갔다 와봐. 어떻게 하나 보게. 다른 미용실 연락 주세요. 야 그거 알아? 몰라. 이번에 우리는 이제 10주년을 마감하잖아. 장이랑 나는 내년에 20주년이다. 10주년의 끝과 20주년의 시작을 함께하는 여행이야 이번엔. 의미가 있지. 뭐야. 우와 개 신기하다. 아 뭐야 신기하잖아. 신기하다 했잖아. 그래서 반응을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반응할 거면은 똑띠 해야지. 그게 뭐야. 똑띠 했잖아. 뭐 안 똑띠지 그건. 헐 대박 신기하다 이래야지. 우와 신기하다. 아 신기하네. 이렇게 해도 뭐라고 그러고 헐 해도 뭐라고 그러고. 잘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잘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냐니까. 잘 안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 아 진짜 안 하고 있다고 잘. 야 근데 너는 머리가 점점 짜파게티 색이 돼가는 거 알지? 당연하지. 형광색으로 하면 채색이 진행이 돼. 어 갈색 사람 됐어? 신기해. 근데 너는 갈색 머리가 좀 잘 어울린다. 그래? 난 갈색 머리 진짜 안 어울리거든? 내가 안 어울리는 게 뭐가 있겠어. 그치 우리 성기는 다 잘 어울리지.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못했지? 아니 나 언어 완전 상위 1%만 된 적 있어 모의고사. 나 언어 공부 안 해도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이 별로지? 너 매길라고. 나를 그렇게 내리깎아서 너가 돋보일 수 있다면 그래. 칭찬해줘도 난리야. 와 나 여기까지만 머리라고 생각할 때랑 여기 끝까지 머리라고 생각할 때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 여기까지만 머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산발 같아. 근데 여기까지 머리라고 봤을 때는 그냥 긴 거 같아. 무슨 머리지? 내가 볼 땐 나 언어 꼴찌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돼 눈썹은 탈색하면 뿌리가 내일 바로 나오나? 응. 눈썹이 제일 빨리잖아. 아 역시 눈썹 탈색해서 해봤자 일주일도 안 돼서 더러워지는 거 뭐하러 하냐고 매일 유지하기엔 빡세긴 하다. 비로 많이 당해. 그리고 눈썹이 좀 솜털인 사람들은 좀 덜한데 난 눈썹이 개짱 센 털이라서 그래서 뿌리도 너무 강력하게 나. 어 뭐야? 뭐야? 잘못 당했어. 어떡해? 새거 사줘야겠다. 아 너가 사준 진청이 있잖아. 그럼 그거 쓰지. 왜 오늘 불쌍해 보이려고 입었어? 아니 23년 기념으로 그거 꺼내려고. 존버중? 어. 연도별로 기억해놔. 너의 노력의 한 증이야. 그런 거는 노력의 산물이야 라고 하는 거야. 책 좀 읽는다 이거네. 그러게 산 증인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열받아. 야 응? 열받아. 홍대 갈 때는 국어 안 봤니? 책 좀 읽어. 응? 사람이 책 좀 읽어. 맨날 핸드폰만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 좀 보지 말고. 왜 이상한 걸 봐? 예술적인 걸 좀 봐. 너 뭐 보는데? 난 영화. 뭐래 영화 안 보잖아. 내가 그만 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보지. 난 유튜브를 진짜 보는 게 없는데? 유튜브로 최근에 뭐 봤어? 뮤직비디오. 누구 뮤직비디오? 알아나 알아? 어. 왜 힙들어 왜 힙? 왜 힙 누구? 토비루 알아 토비루? 지어낸 거 아니야? 방금 3초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말해도 모르잖아. 나 뭔지 뭐 보는지 물어봐. 알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있어. 이상한 거 뭐 보는데 내가? 돌돔이 나이를 먹으면 줄무늬가 없어져요. 뭐 이런 거 보고 있어. 신기하잖아. 뮤비를 보면 좋아. 좋아? 연상의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라. 오. 아 맞아. 어제는 TV를 보는데 성렬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또 팔자 주름 없애려고. 너 요즘 너무 관리 너무 열심히 해. 아니 생기기 전에 관리해야지. 아니 이제 얼굴 집착남이야. 아 요즘 나 내 얼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 돈을 쓰고 있으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 더 욕심이 과해져서 그런가? 아니 살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한참 많이 빠지고 막 했을 때는 그냥 영상을 혼자 찍어도 내 턱이 내가 보였거든. 어? 빠졌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그치 한창 댓글에서도 많이들 레르님 살 많이 빠져서 턱선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댓글이 온데간데 없어졌죠? 어디 갔죠? 통실통실하죠? 안 바른다 너. 괜찮아 짜파이티 귀여우니까. 야, 이번 머리 송혜리가 새 머리 하면은 맞추게끔 항상 자기가 먼저 말을 안 하거든요. 레리 하이 그러면 슉 이렇게 와. 그럼 내가 어? 해줘야 돼. 안 하면은 바로 마음에 뭐 바뀐 거 없어? 얼마나 예민둥이라고요. 보통 인스타에서 나오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확실히 바뀌긴 했어. 난 그래 송예리의 그걸 맞추는 재미로 살아. 야 오늘 너 확실히 얼굴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모공 많이 없어졌다 칭찬해줬잖아. 응. 송예라 나 진짜 신기한 거. 우와 신기하다. 제가 이쪽 눈이 쌍꺼풀이 올해 초부터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밑에 쌍꺼풀을 따라 그릴 수가 없었거든. 울트라색을 두 번 했더니 여기에 지금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어요. 대박 신기한 중. 나 처음 했을 때 솔직히 아 그냥 인모드 할걸 울트라색 괜히 했나? 약간 그 생각 했거든. 선생님도 아, 한 번 했을 때 인모드만큼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너 영상 안 올리고 계속 했을 때 너 쌍수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너가 했잖아. 너 눈 내리까 했을 때 쌍꺼풀 커졌더라. 어디서 했냐? 야, 이 눈이 쌍수한 눈이면 그 병원 망해. 내 말이 내 눈이 쌍수한 눈이면 그 병원 망해. 그래서 지금 성렬이랑 저랑 노년을 위한 투자 중이죠. 피차 늙어갈 건데 한 눈만 폭삭 늙으면 안 되니까 같이. 오 팔 근육 좀 많아졌는데 지금 갈라지는 게 두 개 갈라지는데. 원래 아니었죠. 너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그때는 그랬죠. 그리고 15kg 쪘죠. 그때는 힘도 안 주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종아리도 다 갈라졌어. 맞아. 남자들이 특히 왕년에 근육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잘 붙어있는 체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믿고 있다가 악불싸하면 성렬이 되는 거지. 너만 들을 거. 칭찬해준 거 아니야? 악불싸하고도 인생 망한다고 얘기해놓고도 무슨. 뭘 망해. 려리처럼 각성해서 10kg 빼고 난 뒤에 조금 더 찐다는 얘기한 거지. 오늘 성렬이가 타협감이 좋네. 재수없어. 성렬이 요새 뭐가 제일 재밌어? 쇼핑하기. 쇼핑? 무슨 쇼핑? 그냥 뭐든. 그냥 구경하기? 응. 근데 어제 재밌었어.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서. 디핑? 응. 기억이 날 만큼 맛있는 거 먹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 그리고 버섯 먹는 멸이 웃겼어. 나도 웃겼어. 송이 이후로 처음이야. 그 무슨 멸? 느타리 버섯이라고? 표고. 아, 다 끝나서 12시 됐어. 그렇게 째려보면 내가 뭘 해주면 돼? 째려볼리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번에 여행 가기 전에 브로우 리프트 펌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로우 리프트 펌을 한 상태로 그것도 진짜 얼마 안 가거든?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렇게 꺾여서 나요. 그래가지고 눈썹이 완전 산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탈색을 할 거니까 굳이 또 피지는 않고 탈색만 하는 게 맞잖아. 그치? 피부 탈색할 순 없으니까. 브로우 리프트 펌이 하면은 2주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자라서 그런가? 그치. 다운펌이랑 똑같은 원리. 맞아. 내가 눈썹 뽑아봤거든. 예, 여러분. 다운펌이라는 것도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자라내 이렇게 꺾는 거예요. 맞아. 얘는 꺾었지. 근데 머리가 새로 자라잖아. 그러니까 네모나게 자란다고. 눈썹이 그렇게 자라고 말았어. 눈썹도 그렇게 자라고. 머리도 그렇게 자라고. 아니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머리를 따올 때도 마스크를 발라서는 좀 더 깨끗하게 따지지만
플러스도 번거로워지잖아. 그래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잘 안 하게 되잖아 평소에. 근데 뭔가 그렇게 완벽하게 좀 하고 다녀야 되나? 난 나의 인생에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나중에 지나서는 그게 완벽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100%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근데 그거 네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를 자주 감아야 돼? 아니 자주 감아야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나이 먹어서 그래. 내 세월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난 사실 연말에 항상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 아 올해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맨날 손바지만 입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손바지를 약간 멀리 하려고 해.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손바지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랬어야 되잖아? 근데 새 옷은 뜯지도 않고 쌓아놓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다. 아니 새 옷을 사서 손바지를 멀리 할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몸은 결국 손바지를 입고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네가 머릿속으로는 뱃살을 빼야 되는 건 알지만 뱃살이 계속 빠지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저기요 제 뱃살 그만 좀 언급해 주세요. 귀여워 귀엽다고. 자기나 절로 옮기세요. 슝슝슝. 여기 몬치치 뷰입니다. 몬치치 뷰 너무 귀엽다. 아 핸드폰 없어 할 게 없구나. 그 앞에 책 있는 거야? 네 핸드폰 좀. 핸드폰 좀 그만해. 책 좀 읽어 너도. 손님들 여기 있으면 책 많이 봐? 응. 리필? 이 집이 맛집이네. 별로 안 따갑네. 좀 너무 노랄 것 같아서 좀 더 빼. 아싸 이제 눈썹 안 그리고 다녀도 된다. 개짱 편하다. 까만 머리인데 눈썹을 탈색했을 때 주는 그 약한 힙스러움이 있지 않냐. 앞머리 집게를 귀엽게 꼽아놨구만. 오늘 운동 가느라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눈이 아파요. 나 오늘 좀 웃기게 생긴 것 같아. 너? 진짜 아파. 아파 아파. 뭐야? 너 일부러 그랬지? 어? 웃어? 야 마스크 있었어? 웃어? 마스크 진짜 나쁜 놈이다 너. 대박. 와 내 어린 인성. 여러분 다 꼰질러주세요. 나쁜 대성렬. 왜 아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눈썹 닦아야 되네. 아, 차가워요. 존재감만 남아있는 나의 털들. 어색스. 앞머리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버럭물이 나오는구만. 정수리 박박이 좋아요. 도다 도다 시원하다. 섹스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 세상 되게 어색하다. 오늘 눈썹 진짜 왜 이렇게 잘 빠졌지? 원래 이렇게 잘 안 빠지는데? 아니 내가 눈썹 탈색식이나 했는데 이게 앞머리에 다 가려져서 안 보이면 그게 무슨 의미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눈썹 탈색하면 뭐가 좋냐면 앞머리가 있을 때 치크를 강하게 넣을 때도 좀 덜 부담스러워요. 앞머리가 있고 눈썹도 까만데 치크를 세게 넣기가 약간 지저분하기가 쉽거든. 근데 눈썹이 없어지면 치크 같은 컬러감을 넣어주기가 되게 좋습니다. 안 보여도? 눈썹이 안 보여도? 그러니까 눈썹이 진하게 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이 앞머리랑 상충해. 그래서 컬러가 많으면 지저분해지기 쉬워. 그래서 내가 색 있는 화장을 이제 잘 안 하잖아. 삐죽삐죽해서 좀 두껍게 해놨어. 아 완전 일자 아니라고? 저번에는 되게 촘촘히 찌직했으면 이번엔 중점 아~ 이렇게 해서 좀 듬성듬성 눈썹 보이는 느낌 하라고. 아 그리고 칼라는 새 칼라인데 근데 비슷한데 좀 달라. 뒤통수 쪽은 청보라 느낌이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이 사이드 느낌은 약간 조금 더 머큐리색 밝은 청민트?
진한 청민트, 그리고 여기 제일 더듬이가 제일 연한 청민트예요. 연한 청민트, 진한 청민트, 청보라 이렇게 가는 느낌. 아, 우와! 오, 이 색깔 딱 내가 마음에 드세요. 층 안 냈는데 컬러 때문에 층 나 있는 느낌 조금. 어? 그러네?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 어, 여기에 색이 확 묻네? 연하고 진하다가 완전 더 진해지는 느낌. 짠! 오늘 옷이 까매가지고 여기가 더 은은해 보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여기도 여기 화면에서 좀 색이 더 밝아 보이는데 이제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르지. 연청민트, 진청민트, 청보라. 그리고 여기 앞머리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성예리가 말한 그 앞머리 디테일도 차이가 확 난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넘기고 다닐 거기 때문에요. 대충 느낌이 약간 이 더듬이를 저번에 좀 빼고 다녔잖아. 어? 빼서 괜찮네? 빼는 게 더 괜찮은데? 고생했다! 성예리 지금 갑자기 피곤해졌어. 어떻게 보면 컬러가 더 차분해졌는데 더 쨍해져가지고 느낌은 완전 확 달라졌네. 느낌이 달라졌네요? 좀 다른가? 이렇게 오늘도 박진상의 새로운 머리 억지로 바뀌 성공! 오늘은 뜻하지 않게 약간 컬러까지 얻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고생했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